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비명이 들린 건 지난 19일 밤 11시 반쯤이었습니다. 벌거벗은 27살 A씨가 여성 혼자 사는 이웃집 화장실에 몰래 침입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해당 주택은 베란다가 하나로 연결된 구조인데요. A씨는 베란다 쪽에 난 화장실 방충망을 뚫고 침입을 시도했습니다. 집안에 있던 20대 여성은 이상한 소리를 듣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프레시가 한번 저희 집 옆에 꽃보시기 한번 꽃보시기 가다가 나중에 그 소리 지르고 저기 여자가 다 붙여보이는 소리로 뭐라고 말하긴 말하는데 잘 못 들었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화장실 문이 안쪽에서 잠긴 상태. 도망가던 A씨는 자신의 집 앞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변 이제 수색하러 나왔는데 피해자가 자기 집에 들어가려고 이제 하는 것 이제 몰래 이제 들어가려는 것 발견해가지고 A씨는 여성과 같은 층에 사는 직장인으로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피해 여성과는 모르는 사이며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주거침입과 강간 미수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NN 강소라입니다.